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폐쇄되는 셧다운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이 셧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달 30일 자정으로 예정됐던 예산 처리 마감 시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자 연방정부 업무가 필수 기능을 제외하고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이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1일 오전부터 국민의 생명보호와 국가안보 등을 위한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중지됐습니다. 200만 명의 연방 공무원 중 80만여 명의 비필수 인력들의 귀가 조치도 현실화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이날로 창설 55주년을 맞았으나 2만 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셔터가 굳게 내려진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전체 직원 가운데 97%가 일시해고돼 강제 무급휴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워싱턴 모뉴먼트와 의회사의 스미소니언 국립박물관들이 밀집한 내셔널몰 주변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미국 증시는 이번 연방정부 폐쇄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990선 초반까지 하락했지만 이틀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은 물론 시내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요와 혼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실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미국 경제를 비롯해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퍼지고 있습니다.